안녕하세요. 건설 전문 세무사 장성환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업 분할 및 합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 분할은 어떨 때 하는지, 건설업 합병은 어떨 때 하는지, 그리고 분할 합병 시 사전 검토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분할 합병의 건산법상 절차 순서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건설업 분할입니다. 건설업 분할은 건설업과 다른 업종, 예를 들어서 건설업과 제조업 이런 식으로 겸업을 하는 경우 어느 한 분야의 실적이 다른 분야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경우 회사 전체적으로 재무적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으므로 이럴 때는 경영상태 개선을 위한 분할이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분할에 있어서는 분할법인으로부터 건설업 시공능력 평가액, 즉 실적이 분할 후 신설되는 법인으로 무사히 승계되도록 하는 것이 건설업 분할의 핵심입니다. 다음은 건설업 합병입니다. 건설업 면허를 새로 취득하지 않고 시공력 평가액, 즉 실적이 필요한 경우 기존 건설업체를 합병하는 경우 이런 케이스가 주로 건설업 합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건설업 분할 합병의 경우는 상법상의 절차 및 요건뿐만 아니고 건설산업기본법상 요건 및 절차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대행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분할 또는 합병 후에 경영상태 및 시공력 재평가를 통한 해당 기업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충분히 사전 검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전 검토 없이 무조건 분할, 합병을 떠올리시는 것은 거의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건설업 분할 또는 합병 시 사전 검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건설산업기본법상 양도 제한이 지금 걸려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세법상 합병 차익 또는 의제 배당 등 세법상 이슈를 검토해 보셔야 되고 조세 체납 등도 역시 검토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금융기관 자산 부채 관련해가지고 합병 분할에 어떻게 적용을 할 건지 등을 검토해 보셔야 되고 공제조합 의견서 등이 발급될 수 있는지도 역시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채권자, 발주자,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지도 사전 검토를 해보셔야 합니다. 요 네 가지 사전 검토만 하더라도 매우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자, 그러면은 사전 검토가 끝났다면 분할 또는 합병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분할 또는 합병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만약에 이제 끝났다라고 하면은 두 번째로 분할 또는 합병의 상법상 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 분할 합병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재무제표를 공시 후에 주주총회를 여시고 채권자 보호 절차를 진행하고 재산을 인계하고 주식 인수를 하고 창립총회를 진행하고 이런 순서로 상법상의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분할 전 또는 합병 전의 회사에 대해서도 기업진단이 있어야 하고요. 분할 또는 합병 후의 회사에 대해서도 기업진단 역시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업진단이 두 번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이에 건설산업기본법상 양도 절차를 아주 엄격하게 순서와 기간 요건에 맞춰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건산법상의 양도 절차라 함은 신문공고, 협회공고 이 사이에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제조합 가셔서 의견서를 발급받으시고 발주자 동의를 구하고 이해관계인 등의 이해를 조정한 이해조정서를 작성하는 등 이 양도 절차를 잘 걸치셔야 합니다. 분할, 합병 시 주의사항은 건산법상 건설업 양도 절차가 잘못된 경우 분할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의 시공능력평가액, 즉 실적이 분할 후 신설법인 또는 합병법인으로 승계가 되지 않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건설업에 실적이 승계되지 않았다라면 사실 이 분할 또는 합병은 실패한 분할합병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건설업 분할 합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